안녕하세요. 새로운 발효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 잠이 없는 것 같아요. 밤 9시 되면 그냥 바로 자버리고 그리고 새벽에는 막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생기가 돕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명상 수행을 하면서 탁 떠오르는 단어가 구멍가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멍가게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외상입니다. 구멍가게 아줌마 아니면 그 아저씨한테 제가 누구 집 아들인가를 아니까 가서 그냥 외상으로 가오면 됩니다. 이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서 외상으로 가오면 저녁에 이제 외상값을 부모님이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구멍가게는 외상도 좋고, 그리고 구멍가게 앞에 보면 이제 평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할아버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 가면 이제 한 번씩 상한 그런 과일들 있죠. 그러니까 과일 중에 약간 멍들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이제 끼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동네 아지트처럼 인심도 좋고 뭔가 이제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요즘은 다 사라졌죠. 지금은 이제 편의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편의점 하나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내가 그 구멍가게 하나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편의점 차리려고 그러면 이건 뭐 돈 1억 치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차리려면 목이 좋아야 되죠. 그 목 좋은 데는 이 권리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해야 되니까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더 이제 문제는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요즘 깔끔하게 안 하면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퇴직해가지고 막 놀이 삼아 구멍가게 차리겠다 하나 열겠다 이건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뭐 그 옛날처럼 생각해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경영을 잘못한다 하게 되면 그나마 나은 돈까지 다 날리게 되는 이제 이런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막 우리가 놀기는 못하고 그러면 구멍가게 그런 개념으로 뭘 점프를 차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택근무라 그러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대가족일 때는 집에 뭐 방 한 세 개 정도 있어도 이제 큰애 작은애 같이 이렇게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다 뭐 객지로 나가버리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집에 보통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빈 방 이런 게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발효 식초. 이 발효 식초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그러면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방 하나를 이제 발효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바닥에다가 탄수매트 깔고 그리고 칸막이 쳐가지고 유리병으로 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장독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발효 종자균이 발효를 스타트하는 종자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리병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병들을 놔두고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관리라는 거는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저어주는 게 그 관리입니다. 뭐 큰 노동이 들고 힘이 들고 이런 것도 전혀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살 알바처럼 만들게 되면 일단 점포세 안 줘도 되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안 줘도 되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가게가 있다 보니까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집이니까 집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이제 식품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가 아니고, 근데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를 구청이나 이런 뭐 군청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점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포는 무허 건물이면 절대 안 되고, 근린 생활 시설 뭐 이제 1,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포가 상가죠. 예, 점포가 있어야만이 이 적석 판매 제조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게 없으면 천하 없어도 뭐 이 대통령 백이라 그래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조그만한 가게, 그것도 뭐 장소 좋은데 가면 아무래도 집세고 뭐고 다 비싸니까 약간 외진데 뒤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2층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런 데다 점포를 내고 즉석 판매 제조업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처음부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가게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집세가 아무리 작다 그래도 한 달에 2, 30만원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조금 인테리어 했다 그러면 5, 600만원 금방 나갑니다. 간판 하나 달아도 5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가게다, 조그맣게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또 일이 조금 많아지면 이제 직원도 한 명 정도는 둬야 되죠. 그 인건비 무시 못합니다. 4대 보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이 금방 가요. 집세는.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살살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파는데 당연히 못 팔죠. 그걸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거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정상적으로 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데 이제 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딘가니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이제 해가지고 한 뭐 봐라. 뭐 분위기 좋거든요.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면 번거롭게 힘드니까. 그래서 지인들한테 하고 뭐 그냥 처음에는 공짜로 주다가 뒤에는 이제 재료비 정도 받는다. 그러면 재료비 해가지고 재료비가 7,600원 늘었다고 7,600만 주는 사람 없죠.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 정도 받고 그다음에 친인척들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이제 요걸 보내면 애들이 또 뭐 엄마 용돈 하라고 이렇게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살살 조금 식초 만드는데 제대로 만드는 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정말로 이게 뭐 품질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고생할 것도 없죠. 뭐 조금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그걸 여러분들 지인이나 친인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팔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용돈벌이 정도는 됩니다. 이게 요즘 새로운 저는 구멍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점포 얻기가 너무 어렵고 얻어놓으면 그때부터 막 돈이 펑펑 나가기 때문에 꼴랑 뭐 이거 발효 식초 팔아가 몇 푼 번다고 집세 내고 인건비 주고 뭐 주고 다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죠. 적자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살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재미가 붙어요. 이 뭐 한 달에 이러니까 한 5, 60만 원씩 팔린다. 좀 괜찮다 이러면 여러분은 혼자 하지 말고 주변에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당 야 이 우리가 공동 출자를 하자. 그걸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정관 딱 만들고 협동조합 법에 의해 가지고 딱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조그만한 샵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주예요. 그분들이 주인이고 또 그분들이 소비자고 또 그분들이 생산자고 그분들이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5명, 10명 모아가지고 작게 조그맣게 그 다음부터는 좀 발전된 거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려고 그러면 걸린 생활시설에 즉석 판매 제조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안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협동조합 만들고 아니면 친구들 5명, 10명 꼬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돈도 지출도 많아지죠. 밥 한 그릇 먹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더 판매가 많아져야 되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할 때는 즉석 판매 제조, 통신 판매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요즘 쇼핑몰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한 2, 30만원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한 50만원 정도만 하면 억수로 좋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판매를 늘려나가면 막 여러분들이 큰돈 벌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옛날 구멍가게처럼 용돈벌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아지트처럼 또 이거 핑계로 또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뭐 이야기하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막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만들다가 이제 조금 뭐 상품으로 팔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이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하는 거는 또 여러분들이 먹으면 되죠. 옛날에 그 상한 과일 하나씩 얻어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먹으면 돼요. 예, 먹으면 뭐 돈 안 드리고 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이 야 그게 아는데 나 한번 해볼래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노하우를 팍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식초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판매하는 거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관련 법률들 저희들은 뭐 다른 거 모르고 뭐 일을 딱 시작할 때 법부터 공부합니다. 그 법제처 인터넷 보면 이제 식품위생법 뭐 시행령 뭐 세칙 막 쫙 있습니다. 그것부터 철저하게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식품 공전 보고 책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살살 왜냐하면 기본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1년 동안은 별 수입이 없습니다. 왜? 1년 뒤에 제대로 팔 수 있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집에서 살살 하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친구들 살살살 꼬셔가지고 5명이서 10명이서 시작을 하면 괜찮다. 그리고 판매는 동심 판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용돈 벌이는 됩니다. 이런 걸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감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